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은 같은 시대 같은 기록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그리고 예언서와 역사서를 역사순으로 통으로 공부하면 권별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은 같은 시대 같은 내용의 기록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히스기야 왕은 제국주의의 본질을 뒤늦게 겨우 깨닫고 제사장 나라를 목숨 걸고 선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말하며 주변 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음으로 제국에 대항하지 말고 제사장 나라 국가 경영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끝내 제국주의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위기 앞에서 겨우 깨닫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에 닥친 위기는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강력한 대제국은 그들의 말대로 패배를 모르는 천하무적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력으로는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음을 히스기야 왕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충고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전쟁 패배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신의 나라에서 일어난 내분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수르 왕 산헤립의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의 글을 들고 히스기야 왕은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최후 통첩을 받은 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항복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아스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굴욕적인 편지를 썼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기도문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며 구원하시는 이유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다섯 번째 포인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죽음은 성경과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됩니다. 첫째, 아수르 제국은 예루살렘 성 공성전에서 실패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 존스는 헤로도토스 역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은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국으로 돌아가 자기 아들에게 살해되므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고 느느웨로 돌아간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아들에게 살해되면서 아수르의 국력은 무서운 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군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86일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가장 그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 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여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